자, 그래서 문자민 아까 전에 뭔가 틀려서 다시 해오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해볼까요?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Eat them.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 힌트 줬습니다. 네. 읽고 뜻. They come. 그들이 온다. 오케이. 읽고 뜻. When they come, 그들이 올 때. 읽고 뜻. When do they come? 그들은 언제 오니? 언제 그들이 오니? 그들은 언제 오니? 하고 물음표 줘. 왜네 두 네. 가지 뜻. 언제 뭐뭐 할 때? 오케이. 그래서 when이 언제라는 뜻이 될지 아니면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될지는 when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when 뒤를 봐야 되겠죠. 네. when이 어떤 상황에서는 언제란 뜻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뭐 할 때란 뜻이 됩니까?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언제가 아,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물음표만 넣으면 되나? 아니요. 앞에 앞에? 아니 아니 when 아니 앞에 아니 말고? 아니 아니 묻는 표현일 때. when 뒤에 묻는 표현일 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묻는 방법은 각각 달라진다. is he? are you? am I? 하면 물음표 거고 do you like? do you eat? does he run? 이런 식으로 하다실 때는 did you make? 이렇게 돼 있으면 하다시인데 묻는 말 맞는 거고요. you can swim을 can you swim? will you go? 이렇게 하면 다 물음표죠. 양념시일 때 should I go? I should go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should I go? 내가 언제 가야 돼? 내가 언제 가야만 하니? When should I Go. go? 근데 네가 가야만 할 때를 바꾸고 싶대. 네가 네. 가야만 할 때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가야만 할때 when I should go. 내가 가야만 한다. I should go. 내가 가야만 하게 됐을 때 When I should go. 됐습니까? 예. when 뒤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묻는 are you, is he, were you, was he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음표니까 언제가 될 거고요. can you, will you, may I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should I 돼 있으면 물음표 붙일 때니까 그것도 when이 계속해서 언제가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다가 있습니다. 누가 니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표시한 부분은 뭐고? 하. They come. 하 다시 두. 인데 do they come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온다가 얘 때문에 그들이 올 때가 됐어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인데 이렇게 했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올때 언제? 오케이.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볼 때는 묻는 말할땐 but은 빼야 되겠죠. 접속사니까.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re 오나? 안 어디에서 먹는지 궁금한가 봐요. where? when to when do you eat them? when do you eat them? 너는 When do you 그들을 eat them? 언제 먹니? When do you eat them? Oh, when they come near me. 걔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래서 이 식물을 보고 무슨 식물이라고 그래? 이런 식물을 보고 뭐라 그래? 이 뱀이 뭐 대신 왔어요? 아, Them. 뭐 대신 왔어요? These flies and Other other insects. insects. 그래서 이런 식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런 식물을 보고 뭐라 하는지 몰라요. 식충식물이라고 하지요. 네. 내가 물어봤을 땐 대답도 못하더니 아니, 걔가 아니, 식충식물, 그거를 대답해야 되는지 몰랐다. 집에 온갖 식물은 다 있는데 저건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어입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린다. 쌤, 저 금요일 날 수학여행 가요.